보통 성인 한 명이 쌀 한 가마니 40kg도 번쩍 들기 어려운데 무려 자동차 6200대의 무게를 그것도 물속에서 번쩍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해상 크레인! 해상 크레인은 말 그대로 물 위에 뜨는 크레인을 말하는데요. 자체 동력을 갖추어 배 위에서 턴테이블 기반으로 360도 회전이 가능한 소규모 해상 크레인부터 자체 동력 없이 예인선에 이끌려 움직이지만 여러 대를 붙여서 우리가 아는 큰 배를 드라이토크에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 크레인은 1만 톤 정도 나가는데 자동차 약 6200대 무게를 번쩍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맞먹는 무게의 이것이 우리나라 동해바다에 떴다? 그런데 이것이 플로팅 독 위에 둥둥 떠서 배에 끌려가고 있다는데? 배에 끌려가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나요? 지금 이곳에 가려면 배 타고 울렁이며 무려 4시간! 배멀미가 있다면 절대 도전해보지 못하는 여행지! 또 날씨가 좋지 않다면 배가 뜨지 않아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쉽지 않은 이곳은 바로 동해바다에 위치한 울릉도! 그런데 이 울릉도에 곧 하늘길이 열린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데? 총활주로 길이 1200m 여객터미널과 계류장이 있고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공항을 건설 중인 울릉공항! 울릉 사동항 앞바다에서 지금 한참 기초공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울릉도와 비슷하게 바다를 메꾸어 공항 활주로를 만들어야 했던 인천의 경우에는 수심이 1m 내외로 얕았던 반면 울릉도의 경우 평균 수심이 23m, 최고 높이가 31m가 되는 곳이 있어 기초공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심이 깊은 바다를 먼저 메꾸기 전 해줘야 하는 과정! 바로 매립하는 곳의 경계를 정해주고 바닷물로부터 돌과 흙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줄 방파호환을 건설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울릉도는 수심이 깊고 양양의 서퍼들도 서핑을 즐긴다는 동해바다이기 때문에 2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높은 파도를 대비해 24m 더 높게 설계되어서 방파제 성수 높이를 평균 46m, 최고 높이는 54m로 건설된다고 하네요. 이 방파제의 벽체가 되어주는 구조물이 바로 케이슨! 케이슨은 파도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구조물인데요. 주로 항만공사에 널리 이용되는 주요 구조물 중 하나인 공법이나 국내에서 울릉공항에 최초로 최대 규모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는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바다의 해상에서 발생되는 파랑은 불규칙한 각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정면으로 직각으로 들어오는 파가 아니고 경사지에 들어오는 파랑에 대해서도 대비하기 위해서 돌출형 케이슨을 쓰고 있습니다. 케이슨의 모양은 용도에 맞게 제작이 된다는 이야기! 울릉공항의 건설을 위해 제작되는 케이슨의 경우 1함의 무게가 12층 아파트, 3개동을 합한 규모이며 총 30함의 케이슨이 필요하다는데 30함? 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30함이라고 하면 12층 아파트가 90개동이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이 케이슨은 포항의 영일만항에서 제작되어 울릉공항 건설 현장까지 약 210km의 거리를 예인선으로 하나씩 인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를 도로로 표현하자면 차로 서울에서 군산까지 운전하는 거리 정도라고 하는데요. 포항에서 울릉까지 2노트, 즉 4km per hour의 속도로 배를 이용하여 거대한 콘크리트를 운반하려면 1함을 운반하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로 52시간, 2박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작업은 기상 조건이 가능한 시기에만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내 11함의 운반과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큰 케이슨이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와서 건설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초 지반을 다진 곳을 찾아 기초 사석을 시공하여 땅을 메꿔둔 곳에 인양한 케이슨을 거치해줍니다. 그 이후 탄탄한 지반이 될 수 있도록 케이슨의 속을 채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속 채움 과정이 끝나면 금고 블록을 설치, 상치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완성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는 케이슨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비밀은 무엇일지 전문가에게 질문해보았습니다. 예, 케이슨 저 레미콘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할 때 방청제라는 성분을 넣습니다. 염에 강한 성분을 넣어서 해상 구조물에는 염에 강한 레미콘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위에 이렇게 공항 활주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 너무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바다 위 공항이 만들어진 건 처음은 아니랍니다. 다양한 국내외 해상공항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처음 오게 되는 장소인 인천공항 또한 세계의 섬을 연결하여 하나의 섬으로 만든 해상공항이라는 사실. 그리고 섬이 많은 일본도 간사이 국제공항, 나고야 주부공항, 고베공항 등이 인공섬 위에 해상공항을 건설한 경우이고, 그 외 홍콩의 칭라쿠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여러 나라에서도 해상에 공항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대체 왜 해상공항일까요? 해상공항은 소음 문제가 적어져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시 공항시설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나라들이 해상공항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해상공항과 다른 우리나라 울릉도 해상공항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울릉공항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서지역에 건설되는 소형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소형공항이지만 울릉공항은 셀프 체크인, 셀프 백드롭, 생체인식 등 무인수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IT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편리함이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울릉공항이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 동해바다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독도조망권에 공항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며, 야외공원 등을 조성하여 공항 자체를 하나의 관광명소로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하니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될 만하죠. 또한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통과 관광을 통합하여 관광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관광객뿐 아니라 주민들과의 상생도 고려하여 건설 중인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배로만 육지를 오갈 수 있었던 울릉도 분들도 이제는 서울까지 단 1시간! 이제까지 물건 구하기 위해 배 타고 차 타고 7시간씩 서울까지 오가시던 울릉도 분들, 이제 비행기가 다니면 일일 생활권으로 서울도 다녀오실 수 있다는 사실! 아름다운 울릉도의 풍경! 그 풍경을 닮은 스마트 신공항! 관광객도 울릉도 주민들도 모두 기대하는 울릉공항! 그 모습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2025년 멋있게 단장되어 있을 울릉공항에서 만나요!